아, 그리고 제가 지금 어느덧 오다 보니까 그 고려 청자 지역에 다시 왔는데 또 이렇게 도자기들이 많이 보이거든요. 백장가, 청장가. 근데 광이 나는 거 보면 네, 제법 광태 나고요. 여기도 또 있고. 좀 보면 이거는 폭은 작은데 밑받침은 없는 그런 그릇 같고, 그죠? 지난번에 봤던 거는 그 밑받침이 있는 형태의 그릇이었거든요. 신기하네. 이렇게 모아놓고. 근데 여기가 그 어떤 뭐 절이던 집이던 그런 게 있었던 이렇게 터가 형성이 되어 있지가 않거든요. 그런 게 있으려면 보통 뭐 돌담의 흔적도 있고 평탄화 작업이 되어 있는 자국들도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여기에 도자기 파편들이 많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. 도자기 장사 아저씨가 도자기 팔러 고개 넘다가 넘어지지 않는 이상, 그래서 다 깨먹지 않는 이상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, 네, 이렇게 보면은 좀 지형이 좀 평평하긴 하네요. 평평하긴 한데 그래도 뭔가 구조물이 있었던 그런 자리 같지도 않고, 하여튼 재밌는 곳입니다. 잠깐 좀 볼까요? 또 뭐 보이는 게 있나? 계곡 쪽으로 가서, 아무래도 계곡 쪽은 계속 씻겨나가고 침식이 많이 됐을 테니까 그쪽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도 하나 있고요. 네, 여기도 조각이 하나 보이고요. 신기하네요. 버섯은 아직 안 보이고 있습니다. 버섯이 보여야 되는데. 뭐. 네, 요거는 반질반질한 도자기가 또 있고요. 계속 눈에 들어오네. 여기도 있습니다. 이거는 꽤 큰데요? 네, 이렇게 또 하나 좀 큰지막한 게 있고, 다 돌 위에 올려놔야지. 온전한 게 하나 나오면 대박인데, 여기도, 이거 지난번에 제가 뭐 하는 건가요? 이렇게 있고요. 있었을까? 뭐가? 여기는 작은, 이거는 얇은 거네요. 이거 아마 위쪽이겠죠?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부분 얇은 거 하나 있고. 오, 여기도 하나 있고. 진짜 많다. 도대체 이 산 속에. 얘는 못생겼네요. 막 곰보처럼. 여기도 있고. 여기도 있고요. 요거는, 아, 여기 끝단이 보이네요. 그죠? 이렇게. 국그릇 같은 크기. 국그릇 같은 크기고요. 왜 온전한 건 없을까? 여기 밑에도 있다. 으쌰! 여기도 하나. 얘는 좀 받침이 긴 모양이네요. 요렇게, 요렇게. 아, 이거는 접시인데요? 무슨 제기로 썼나? 그죠? 여기가 끝이니까 원래 높이가 이 정도 되는 이렇게 널찍한 받침이 있는 접시 같은 모양입니다.
문어 찾는 것보다 그릇 조각 찾는 것도 재밌는데요? 온전한 게 하나 나오면 대박인데. 여기 봄에 낙엽이 좀 썩어서 이제 땅이 좀 잘, 아마 장마 끝나고가 될 수 있겠네요. 장마 뒤에 지금 오래 떨어진 낙엽들을 부식이 된 다음에 좀 싹 씻겨 내려가고 새 흙이 보일 때 한번 와봐야 되겠습니다. 정말 신기해요. 어떻게 저렇게 많은 그릇이 있는지 꼭 와보겠습니다.